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출에 야적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흘러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공사를 하면서 순으로 오염된 강 퇴적물을 임의로 파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자 경찰이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 야적 소식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찾아보니까 쌓아둔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무슨 이유에선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공단 뒤 야산. 방치된 음식물 폐기물에서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접한 다른 무더기에는 큰 비닐을 덮어두었으나 중간이 뚫려 있고 윗부분은 아예 덮지 않았습니다. 이곳 침출수는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으로 흘러듭니다. 지난달 말 취재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퇴비를 만드는 업체 측은 저장 공간이 부족해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숙성 기간이 예를 들어 한 20만 5일 정도 경과돼야 되는데 한 20일 정도 되는 게 나갔다고 보면 되죠. 또 설비 미흡으로 폐 비닐 등 이물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스크린도 한번 치고 비닐 제거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한 공정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청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퇴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육안으로 다 보이는데 그걸 굳이 뭐 검사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저희도 들어요. 환경부도 고시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는 뼈다귀와 비닐 등 이물질을 걸러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불법에도 경주시는 비료로 적합한지 성분 검사만 의뢰해두고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해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 9천여 톤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가 첫 공식 활동으로 오늘 국회에서 경상북도 대구시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는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과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 바이오 개발, 국제 원자력 안전 연구단지 조성 등 대통령 공약 사항과 내년도 국비 예산 사업 등 6건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민주당 TK특위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홍일학 TK특위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경북도와 대구시는 김관용 지사, 권영진 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 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지난 4일과 5일 사이 경산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8마리가 발견됐는데 급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일본 뇌염을 옮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공사를 하면서 수은으로 오염된 강 퇴적물을 임의로 파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은 오염 원인과 대책은 지지부진한데 포항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강 한가운데서 굴착기 한 대가 강바닥을 헤집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파낸 흙을 다시 채워넣고 있는 건데 일부 퇴적물은 하천부지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 한가운데 흙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공사 때문인데 문제는 이곳이 대표적인 수은 오염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지난해 기준치 수백 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지역으로 형산강에서도 퇴적물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이 섣부른 땅파기 공사를 벌일 경우 수은에 오염된 퇴적물이 떠올라 추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지역입니다. 실제로 퇴적물을 준설할 때는 퇴적물이 떠올라서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수은 오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대책도 없이 수성 레저타운부터 짓겠다고 하다가 또 그걸 짓기 위해서 어떤 확인도 없이 포항시가 이런 식으로 바닥부터 긁어내놓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포항시는 공사 과정에서 강 반대편의 도명태 구조물을 옮기기 위해 강바닥을 0.5m가량 파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준설 계획이 없었지만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수심이 얕아지자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공사기간 일부 구간 바지선을 이동하기 위하여 수심이 얕은 부분 일부를 하상을 낮추어 바지선을 이동하였습니다. 수은범벅 퇴적물을 1년째 그대로 방치하면서 레저시설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포항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경북교육청이 뒤늦게 교육감 공약 이행 점검단을 꾸려 이번 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영욱 경북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50개의 공약과 관련해 3조 원의 예산 집행을 약속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64%에 그쳐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북교육청은 지난주 금요일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출근 시간 등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밤새 술을 마신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동승한 친구들이 운전자를 말려도 차량은 계속 질주합니다. 뭐 어디로 가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은 기본. 결국 도로를 건너가던 시민을 친 뒤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0%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경찰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시간 음주 단속에 줄줄이 적발됩니다. 0.036 음방수치. 경찰은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 등 주간에도 불시에 단속하고 단속 장소도 수시로 변동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망 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면허 정지 수치인 0.05%만 나와도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인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낮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락지 인근 단속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군이 전국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릉군은 전기차 구입 주민에게 보조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아이오닉 신차를 1,34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는 9월까지 급속 충전기 22기, 내년까지 완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2030년에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주지역대학교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경주시가 관할하는 사적지의 입장료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경주시 사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말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학생증만 지참하면 동궁과 대릉원, 포석정 등 경주시가 관리하는 6군데 유료 사적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농부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인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범 운영 대상은 경주 아화초등학교 등 도내 3개 초등학교 255명으로 어린이 농부학교를 시행한 이후 인성 발달 점수는 62점 향상하고 창의성도 15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린이 농부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텃밭을 가꾸는 농사체험과 실내 원예 활동, 우수농장 견학, 원예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 앞바다에 수중방파제 식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시공합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바다 수중방파제는 올해 초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부딪혀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8해리 전방에서도 방파제를 식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 송도해수욕장 수중방파제는 모래 침식 방지 대책으로 187억 원을 들여 길이 900m로 지난해 12월 완공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열린 영덕 로하스 해변 마라톤 대회 충청권 마라토너 천여 명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영덕군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지역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SNS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동해 남부선 개통 시점에 맞춰 철도 관광객을 영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는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밤에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잠 이루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푹푹 트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와 영덕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5에서 40mm고요. 내일까지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24도, 포항 26도, 경주 2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내일 오전이 되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4도, 독도 22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8도, 독도 2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백암산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최단 시간에 주파하는 울진 금강송배 백암온천 힐클라임 대회가 오늘 16일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15km 풀코스와 8km 피트니스 코스에서 진행되고 선수들은 백암온천 광장을 출발해 선구리를 거쳐 구주령 휴게소까지 힘찬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자전거 동호인 7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보험 가입 절차로 인해 현장 참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대에서 30대 미혼 남녀들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할 수 있는 나는 봉사하고 썸탄다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경주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35세까지 미혼 남녀로 남녀 15명씩 모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올 1분기 전국 평균이 59.3으로 지난해 4분기에 58.9보다 0.4포인트 올랐고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는 71호, 서울의 103.6, 제주 85.1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면 소득 100%를 주택구입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여파로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삼계탕 대신 다른 여름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마트에서는 지난달 닭 매출 비중이 54%로 작년보다 4.8%포인트 줄었지만 장어 매출 비중은 작년 6.7%에서 올해 13.5%, 낙지는 3.8%에서 5.5%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도 6월 한 달 동안 즉석 삼계탕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줄었고 생닭 판매는 7% 감소한 반면 전복과 굴 등 조개류는 138%, 장어 99%, 문어는 103%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민사회 여성인권단체가 오늘 오전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은행 피해 직원의 인권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추행 가해자 즉각 징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 파악을 촉구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6분쯤 포항시 죽도동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나 점포 모두를 태워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데다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가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으며 다행히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안동에서 개에 물려 숨진 70대 할머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키우던 풍산개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짓고 오늘 개를 안락사시켰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